이거 하고 있으니까 올려줄게. 아, 자, 콜도 실전 노하우. 네. 사업의 시작은? 읽어보실래? 1. 아는 지인, 제품 사업. 아는 지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때요? 아는 지인한테 제품과 사업의 기회를 전달한다. 그 얘기죠. 맞죠? 이해됐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동안방, 세미나 초대, 갈바니케이, 매니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동안방이나 세미나 초대하고, 그 다음에 갈바니케이 이런 게 아주 매니아를 만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소개, 사업의 권유, 괜찮아, 해볼까? 그래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권유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죠. 본인이 어때요? 이렇게 한거 맞아요? 본인은 아는 지인이 아니었지. 콜드로 컨택된 거지. 그렇죠? 네. 아, 제가 먼저 연락하긴 그러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제품 체험해보고 했어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동안방이나 세미나 초대나 이런 갈바이트에 초대가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때요? 매니아가 된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면, 저도 사업을 해도 돼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 그거 해도 돼요. 그것도 본인도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괜찮은데?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세미나 참석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충전이 됐죠. 그래서 시스템이 참여가 됐죠.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불안감을 느껴요. 지금 사장님도 해보면, 이렇게 동기부여도 받고, 또그 다음에 스폰서 비슷한 하는데, 뭔가 계속 하는데 반복된 느낌이 나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지. 내가 이거 되는 거 맞아? 나는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마음을 쑥 알고 적어놨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LOI가 통과가 되고 나면 사업자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서부터가 진짜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본인은 이제 LOI 과정이 있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운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고객을 만나는 게 어때요? 아직도 두렵죠. 맞죠? 그리고 강의만 계속 듣고 똑같은 강의만 듣다 보니까 좀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생각 들죠? 그래서 이제 스폰서 후원도 받아. 그래서 스폰서가 도와준다고 돼.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다 바뀌던데. 시스템에 참석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스폰서가 나를 외면하는 느낌도 좀들 수가 있어. 아, 그 사람이 잘 도와주는데. 이건 이제 들을 수 있고 안 들을 수 있는 거야. 조금씩 이제 스폰서 부담스러운 관계도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다른 파트너가 생기면 스폰서가 다른 파트너만 챙겨준다는 느낌도 날 수가 있어. 이건 느껴지겠어. 지금은 이제 본인한테 하지만 만약에 누구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또 스폰서는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런 말 들을 수 있지. 왜 다른 파트너만 챙겨주지? 나는 구절에 나만 챙겨주다. 이런 생각 들잖아. 그렇지. 그런 생각 들었죠. 진짜 딱 맞추지. 딱 맞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야?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어때요? 만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만난 사람을 만나. 지금은 이제 만난 사람이 지금 이제 많이 없어서 못 만나잖아요, 본인은. 만난 사람을 만나고, 거절도 당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결국? 내 명단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어때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어때? 그전 같지가 않아. 조직을 한다 말리니까. 어때요? 제 주위 사람들은 그래도 좀제 나이 또래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안 좋은 인식이 아니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그 친구한테 전달해도 친구들이 좀 나이가 어리니까 친구들이 제품을 잘 쓰거나 매니아가 되거나 그러지도 않고 어떤 친구들은 또왜너 그런 거 했나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애만 같지 않다고 친구들이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이 몇몇이라던데 매니아가 되면 감사하는 분이지.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업자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뭐예요? 내가 매출을 이제 사업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어때요? 베이스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맞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향이 없죠. 그럴 때일수록 내가 뭘 해야 되냐면, Y를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왜이 사업을 시작했지? 아까 나의 최상의 이득이 뭐였어요? 그 방황하고 길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찾아주는 일. 그걸 생각하니까 어때? 힘이 나요? 네, 눈물 글썽글썽글썽. 그러니까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꿈과 희망을 그 뭐냐 그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한테 잃어버린 친구들한테 내가 꿈과 희망이 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네, 어? 네.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아, 네.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하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 내가 꿈과 희망을 두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면 이거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 본인한테 물어봐요. 자, 아까 내가 최상의 일이 뭐라고 했어요? 제 거예요? 보니까 여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준. 방황하는 사람한테 꿈과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고.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 제 꿈을 이루고, 희망차게 사는. 그렇지. 나도 꿈과 희망을 못 찾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꿈과 희망을 찾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런 사람들한테 나도 너처럼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은 꿈과 희망을 찾아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럼 본인의 꿈과 희망을 찾아서 뭔가에 성과를 내고 이뤄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꿈꾸는 삶이 있고 내가 희망하는 삶이잖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필요하죠. 삶의 도구라고. 그 삶의 도구가 뭐예요? 삶의 도구요? 스키? 그걸 누츠키는 지금 선택한 거야. 그래서 나는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전 했던 게 뭐예요? 아이돌. 그렇지. 그 일했지. 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됐죠. 네. 무엇을 발견했나요? 열심히 해도 너무 치열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은 이걸로는 내가 꿈과 희망을 찾기가 어렵겠다고 현실을 알게 됐죠. 맞죠? 그리고 누스킨을 만났어. 누스킨을 들어보고 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들어보고 알아보니까 해야겠네. 왜 해야 되겠냐고 느낀다고. 아, 저는 그 4차 산업혁명 그 얘기랑 그리고 노후에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까 그 폐지 줍는 사람들이랑 잘 사는 사람들, 그 노후 사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선택하게 그래서 내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 뻔했는데 이걸 통해서 꿈과 희망을
찾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보게 된 거지. 네. 네. 그래서 도전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내 꿈을 다시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내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게 됐죠. 그러면 이 꿈과 목표를 여기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자산, 연료. 명단이 필요한 거야. 자, 내가 사업을 꿈과 목표를 이루는 도구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잘 진행을 해야 내가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자산과 연료가 되는 게 바로 명단이 나오는 사업에. 누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명단은 바로 그런 거야. 명단 작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켓의 종류는 뭐냐면 원마켓이세요. 자, 내가 이제 누군가한테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필요한 게이 마켓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알아야 돼. 시장성이라고 하지. 원마켓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부분 우리가 제품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제품 전달하게 되면 대부분 뭐예요? 가장 많이 반대를 하지, 사람들이. 그렇죠? 내 친구들한테도 많이 반대, 거절을 받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부부한테 만약에 전달하면 동시에 후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명한테 하면 한 명이 반대를 가지 않으니까 다른 아내한테도 이걸 동시에 전달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시장은 바로 콜드마켓이에요, 콜드마켓. 콜드마켓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한테 사업 전달을 바로 해도 된다. 그렇게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처음 모르는 사람인데 결국 뭐예요? 아는 사람. 몇번 만나다 보면 결국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생활 속의 비즈니스를 전달해라.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항상 콜드를 내가 생활 속에서 비즈니스로 해야 되는 거야. 콜드를 해야지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항상 내가 명함이나 전단지나 어떻게든지 이거 연락할 수 있는 것들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 그래서 바로바로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소개 마케팅이에요. 소개 마케팅. 소개 마케팅이 뭐냐면 가장 좋은 마케팅이에요. 소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소개 마케팅이 왜 가장 좋냐면은 결국은 확률이 높아요. 성공 확률이. 그리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개 마케팅. 그래서 내가 지금 제품을 쓰고 있는 고객들 있죠. 이런 분한테 소개를 받으면 가장 확률이 높다고 얘기해요. 그럼 내 고객이 있죠, 지금. 그럼 이 고객들한테 내가 소개를 지금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그럼 왜 소개를 못 받고 있어요? 아직 만족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만족을 못한다는 것은 어떤 만족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 자기 피부를 이렇게 좋아지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만족을 못해서 소개를 아직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아직도 만족을 못해서 소개를 못 해준다고 얘기해요? 자, 그럼 그 친구한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부사님 잠깐만. 인사 대충명으로 할까요? 뭐야? 알아서 해. 고민인 주변에 고민 있는 사람들. 응? 주변에 고민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에서 물어봐도 소개 마케팅이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 네. 근데 친구한테 지금 신뢰를 못 쌓은 거야. 어떤 신뢰를 못 쌓았어, 내가? 제품이 나는 좋다는 걸 알겠는데 그 친구는 제품이 좋다는 걸 아직 인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좋은 줄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소개를 못 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 대문을 해주고 싶은데, 울산 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문을 못 그래서 해주고 있어. 그래서 유튜브 올린 영상, 그걸로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 보니까, 좋다고 말하긴 하더라고. 잘 자라나? 그러면 언제 울산에 사장님 내려갈 일이 있어, 언제? 명절에 그러면 그 친구가 어디 서울에 올라올 길이 있어? 거의 없어요. 서울에 한 번도 안 올라와? 그러면 그 친구가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 스폰서가 어디 부산이나 울산 이런데 간적 있어? 변하람 사장님이요? 아. 아니요. 그것도 물어봐. 그리고 우리가 창원에 가잖아.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창원에 오라고 해도 되잖아. 그럼 우리를 만나게 되잖아. 서울 올라오는 것보단 낫지. 그리고 9월 4일날 그것도 부산 가잖아. 그러면 그때 가면 우리가 4일날 어떻게 스케줄이 되는지 봐서 만날 수 있냐고 그걸 물어봐도 되잖아. 지금 만날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걸 찾지 못한 거야. 찾지 못해서. 안 찾은 거지. 안 찾은 것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만나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만날까 하는 걸 생각하고 그것을 방법을 찾아내라고.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창원에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생각을 못했죠?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 친구한테 제품을 꼭 체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것을 더 집중해서 안 찾아보기 때문에 못 찾은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다 궁하면 통한다고. 내가 진짜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하게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그런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맞죠? 지금 그 친구도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죠. 한 달에 한번 만날 수 있겠잖아. 아니면 9월 4일 날이나 9월 5일 날 우리가 있을 거니까 그 5일 전에 언제 만난다고 했고 만날 수도 있고 맞잖아 방법이 있다고 다 그러잖아요 자 그럼 그것도 저것도 안돼 근데 이 친구한테 뭔가를 갖다가 설명해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화상으로는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처럼 유튜브를 만들어서 보여준 것도 있고 또 방법이 있어 블로그? 블로그로 보면 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현장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할수 있는 거. 영상 통화요? 영상 통화는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잖아. 영상 통화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들었던 것 들었지. 같아요. 근데 안 했잖아 지금. 네. 자주 못 만나니까 멀리 있는 고객들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영상 통화 뭘로 할수 있어요? 페이스 톡도 있고, 페이스톡은 본인 스스로가 그걸 해야지. 뭐 카톡? 카톡으로 해도 되고, 또. 네. 여러 명이 살 수도 있잖아. 스카이프 그거 여러 명살수 있다고 들었어, 안 들었어? 네, 알아요. 스카이프 깔아놨어, 지금? 아니요. 회원가입을 했어요? 안 했잖아. 본인이 지금 현재 뭘 듣고 있는데 다 놓치고 있다고. 진짜 내가 하고 싶다면 그걸 해봐야지. 지금 사장님은 사업이 지금 정체되고 속도가 늦은 것은 뭐냐면은 행동을 안 해. 그게 답이 나오잖아, 지금. 맞죠? 네. 그러면 내가 그거 까는 거 어려워? 아니요. 안 해줬잖아. 네. 그거 핑계댈 필요가 있어? 아니요. 아니잖아. 그리고 만약에 울산에 있는 고객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상담을 하면 되지. 상담이요? 스폰서한테 상담하면 되잖아. 울산에 있는 쪽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그럼 알려줄 거 아니야. 울산에 한번 날 잡아서 가서 해주라고 하긴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날 잡아서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 날 잡아서 가는 거 외에 그갈수 있지. 근데 날 잡아서 가는 거 왜요? 또 다른 것이 어떻게 좋은 게 있을까요? 또 물어봐야지. 근데 본인은 날 잡아서 가라니까 명절만 기다리고 있는 네. 거잖아. 그러면 명절이면 하여튼 기다려야 할거 아니야. 그 전에 만날 수 있는 거. 그 전에 빠르게 명절 말고 명절에나 만났는데 그 전에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또 찾아봐야지. 그래야 이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참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스폰서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다른 것도 뭐 있냐고 또더뭐 당연하지. 아스포생, 그래, 맞아요. 어떻게든 만나러 한국 동산 내려가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울산까지 내려갔다가 오면,
비용도 비용이고 또 시간도 나지 않아가지고 그거 외에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만나면 제가 뭐냐 이렇게 명절 때나 만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좀 이렇게 아직은 좀 시간적으로 좀 많을 것 같아요. 알긴 알겠는데 근데 다른 방법이 뭐가 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네, 원래는 스폰서가 나처럼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래봤더니 그것까지는 못 알려준 거야. 나는 금방 알려주잖아. 뭔지 알겠죠? 그렇게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나한테 와서 물어봐. 사장님 이렇게는 또 방법이 없을 거야. 물어봐도 되잖아. 그러면 궁금한 거 있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목요일마다 오니까 물어보면 돼. 그럼 알려줄 거 아니야. 그러잖아. 질문을 할때 그거 아니야. 그러면 다 답이 나오잖아.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죠. 이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 알고 있지만 행동 안한 것들 하면 어떻게든 할수 있잖아. 맞죠? 영상 보고 대문해도 돼. 직접 안 써봐도. 호주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대문하고 대표도 들어가는데 뭐. 맞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상이 바로 소개 마케팅. 나 사업 경계는 제품을 잘 보여주고, 사업을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잘 배우고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데모스트레이션, 사업 설명, 보상 플랜 시스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만나기 전에, 콜드 마케팅에, 많이 마셔요? 아니, 왜 답답한 것 같아요? 아, 자주 이래요. 왜? 뭔가 약간 내그 답답한 느낌 때문에. 괜찮습니다. 색깔을 너무 많이 해서 더 그런 네, 그런 것 그럼 벨트 없어요? 벨트?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겠구만. 그러면 거기 만나기 전에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콜드로 거기 만나잖아요. 만나기 첫 번째 해야 될게 복장 마음. 뭐예요? 그렇지. 그것이 중요해요. 복장. 그래서 비즈니스 복장으로 가 있나. 그리고 마음 자세.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야? 명함, 임상 사진, 동영상. 처음 내가 명함 같은 걸 줘야 될거 아니야. 전단지 줘야 될 거. 그런데 임상사진이 있으면 그런 걸 준비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핸드폰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핸드폰으로 보여주려면 또 찾기 어려우니까 어디다 저장해서 보여줘야지. 저장했다가 카시에 올려놓든지 아니면 블로그 올려놓든지 어디다 내가 언제든지 바로 이렇게 뭐냐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또 핸드폰에다가 저런 걸 저장해놔도 핸드폰만 분실하면은 핸드폰에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해야 돼. 클라우드 공간이 뭔지 알죠? 블로그를 할지, 이렇게 무슨, 뭐, 어디, 뭐, 카스를 할지, 이렇게, 뭐, 인스타를 할지, 뭐, 이런 데 올려놓으면 핸드폰 잃어버려도 다시 볼수 있잖아요. 그런 곳에 한 군데 동원하고, 그 임상사진 놓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동영상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에 보여줄 게 있으면, 이때 어느 동영상 보여줬다, 그러면 그 동영상도 어디에다 내가 이렇게 놓아두면, 바로 찾아갖고 바로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카스 같은 경우도 내 카스에 있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카스요? 카스는 안에서 모르는 그러면 뭐가 있어, 그게? 내가 언제든지 이걸 갖다 필요한 자료를 바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 본인이 다 쓰는 거 뭐가 있어? 저는 근데 거의 카톡 나에게 보내기로 그냥 아, 보내놓거든요. 그것도 잃어버릴 수 있잖아. 그리고 쭉 올라가잖아. 검색할 수 있는 게. 그게 그 나의 개인 지금 플랫폼이 없는 거야, 지금. 밴드 같은 것도 돼. 밴드 해봤어요? 제건안 만들었는데 내거잘 만들어. 만들어봐. 내거 만들어, 거기다 다 올려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샵을 걸어. 그럼 샵으로 검색 기능이 되잖아. 밴드에 어디가 있어도. 맞죠? 그럼 갖다가 뭐 임상 사진 샵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옆에다가 누구누구 임상 사진 막 임상 사진 막쭉 올라와 동영상 쭉 올라와 그렇게 내가 걸어도 돼. 그리고 메모장 같은 거 혹시 쓰는 거 있어요? 메모장? 아, 네, 메모장 잘 써요. 메모장 뭘로 써요? 그 핸드폰에. 핸드폰 있는데 핸드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날라가요.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데이터를 그때 저장하면 그게 언제든지 내가 분실할 염려가 있잖아. 네이버 메모란 게 있어. 아, 알아요? 아니요. 네이버 들어가 봐요. 네이버에 엔클라우드 있는 거 알아요? 네. 거기다 저장해도 돼. 거기도 30기가인가? 몇 기가인가? 나오죠. 15기가인가? 저 그거 써요. 그럼 거기다 저장해도 된다고. 아니, 여기 메모장도 저장이 돼요?
아니 메모도 내가 하면 되지. 그거 다뭐 사진도 저거 다 동원 저장할 수 있잖아요. 오, 메모도 클라우드에 지금 얼마나 차 있어요? 그래, 21.8GB. 30기간에 11기가 쓰고 있는 거야. 저런 클라우드 공간도 좋고, 또 그다음에 네이버 메모 써봐. 네이버 그냥 네이버 메모. 내가 클라우드 공간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넣고, 네이버 메모. 메모. 그거 다운받아봐요. 다운받으면 네이버에 내가 녹음이라면 네이버 메모로 들어가. 근데 여기는 공간이 계속 저장할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공간. 네이버 메모. 이게 뭐 한정이 없을 거야. 네. 거기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만약에 놓으면 찾으면 되잖아. 그것도 활용해. 어디다 내가 쓸 거지? 내가 그걸 할수 있는 거 찾아서 해보라고요. 알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이제 이걸 할때 같은 것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리하는 것을 나는 여기다가 에버노트라고 있어. 여기다 다 정리를 대부분에 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뭐책 같은 것도 내가 여기 아까 일단 여기 책 내가 이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올려놨다. 그래서 언제든지 찾으면 돼. 그럼 여기 다 있잖아. 이렇게 정리하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끝난 데가 쭉 정리하고 있잖아. 요거 언제든지 내가 보면은 내가 이제 안에 책을 놓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하는 거야. 응? 그럼 이제 오늘 아까 봤던 핑크 펭귄도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잖아. 다 정리가 되겠지,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이걸 내가 카톡에 보내주는 거야. 이거 해가지고 보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장 가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런 데이터를 계속 저장을 해놔야 돼 내가. 그래야 가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라고. 요거는 무료로 쓰는 버전도 있고 또 이제 더 많이 데이터 쓰고 싶으면 또 이제 이것을 돈을 내고 쓰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돈 내고 쓰는 것도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그걸 무료로 쓸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가고 있었어요. 핸드 같은 것도 무료잖아. 잘하는 얘기야. 그걸 찾아. 오늘 지금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 몇 가지요? 적어야지. 아, 녹음하고 계시다 그러고 아니 녹음하는데 이거 녹음해서 다 골라버리니까 바로 적용할 거 적어야지. 아까 여기 있잖아. 첫 번째 할게 뭐였어요? 첫 번째 할 게, 내가 뭐 하라고 했잖아 아까. 그 친구랑 영상통화로 하는 거? 그것도 고객 관리 저거. 고객 관리. 빨리. 그것도 영상 통화. 그것도 옆에다 뭐예요? 영상 통화 때 뭘로 넣었어요? 스카이프. 스카이프. 해야 될게 뭐야? 스카이프 설치하기. 맞잖아. 네. 핸드폰에다 깔으면 돼, 옆으로. 네. 그리고 그걸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친구한테 깔라고 해가지고, 직접 영상 통화 한번 해봐야지. 그거 해야 되지, 해 보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울산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야? 우선 친구 얘기요? 어떤 얘기요? 울산 친구에 대해서 상담을 아까 해줬잖아요. 뭘 느꼈냐고. 발견한 게 뭐야? 1%의 가능성이 도전하라. 저거 이거 1%의 가능성이 도전하라.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본다.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본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때 1%의 가능성을 찾아가지고 도전하라 그래.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보라고.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게 나왔던 얘기예요. 그걸 적어놓고 메모를 해놔야지. 그래야 어때요? 나중에. 까먹었을 때 다시 볼 수. 그렇지. 기억이 되고 그런 걸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도 놓아야 내가 내가 다음부터 그 똑같은 짓을
안 하죠. 네. 맞죠? 네. 아, 그런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밴드, 네이버 밴드. 어, 그것다가 나만의 플랫폼 줘. 나만의 플랫폼 만들기. 그래서 거기다가 또 그다음에 사진이나 네. 동영상을 저장하고 사진 동영상 저장 후에 바로 찾을 수 있는 플랫폼 만들기. 그래서 뭘로 할 건지 찾아봐야지. 그래서 거기다가 네이버 메모. 네이버. 네이버 메모도 있고, 네이버 메모. 한번 써봐야지. 그럼, 아, 이걸 어떻게 용도 쓰면 되는지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밴드. 밴드. 또, 뭐가 있어. 또. 등등.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찾아보라고. 그러고 내가, 무료로 저장하면 쓸 수 있는 걸 찾아보면 되잖아. 밴드에다가 데이터 많이 올려도 돈 안 받잖아. 그러니까, 네. 밴드도 내가 밴드 한번 만들어봐. 예슬이의 뭐 뉴스킨 이야기 해가지고 만들지 계속. 그거다가 했고 URL 같은 경우도 그것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URL 막 보내주면 되잖아. 아. 그러면 샵만 걸어가고 찾으면 돼. 샵 그렇게 해가지고 태그 걸어가고 찾으면 된다고요. 해시태그 걸어가지고 밴드 같은 경우 찾으면 된다고. 막 동영상, 임상 사진, 뭐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되잖아.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되지. 카스도 만약에 태그 태실 거면 찾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네. 뭔가를 그렇게 해서 댓글로 저장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핸드폰에다가 저장하는 것은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이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데이터가 남아있냐는 생각해야 돼. 맞잖아요. 네. 주소록 같은 경우 네이버 주소록 업로드를 다 해놔야 돼. 아, 네, 그건. 그러니까 그런 거 핸드폰 잃어버리면 연락처 없을 수 있잖아. 근데 네이버 주소록 다 올려놓으면. 다시 받으면 되잖아. 그런 거라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무료로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찾아보고 아니면은 또 유 선생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런 게 있냐고. 알려줄 거야. 누구 선생? 유 선생. 유 선생이요? 어. 유 선생 유튜브 아니야. 아. 네. 유튜브가 선생님 아니야. 네. 거기서 다 배울 수 있잖아요. 네, 맞아. 뭐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다 배워주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유선생한테 물어보라고. 그럼 바로 나오지. 아, 맞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자, 거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전달 자료. 전달 거. 뭐, 체험회야 전단지나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전달했어. 체험회나 설문지 전달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다음 해야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정리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전단지 하나 드렸어. 어? 그랬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거냐고 설명했어요. 이렇게 설문지 하나 주세요. 받았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전화번호 받고 나오면 되겠지. 근데 그거 갖고 미약하다고. 그래서 거기서 아 그래 그러면 제가 이거 설문지도 줬으니까 그럼 전단지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간단하게 손에다가 대문 한번 해드릴게요. 손 한번 주세요. 해가지고 바로 거기다가 스크럽이나 갈바닥이나 바디젤이나 젤이나 그다음 누미스파 요즘 같은 게 누미스파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해주고 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걸 해야 돼. 네. 그래서 내가 뭐냐 누미스파가 됐건 아니면 갈바닥이 됐건 뭘로 나는 그러면 선택을 할 건가 정해야 돼 내가. 뭘로 할 거예요 본인? 저 루미스파. 누미스파 누미스파로 정해. 정해가지고 그걸로 가서 하고 그다음 그걸 한 다음에 그 손때문 하는 것도 이제 그럼 배워야지. 아, 네, 그건 배웠어. 그러면 이제 손때문을 여기서 이제 그러면 최소한 내가 몇 군데 가서 명함을 받아오고 몇 군데에 내가 들어가서 손때문을 할 건지를 목표를 정해요. 하루에 방문을 몇 군데 할 것인지. 방문 몇 군데 하루에. 몇 군데 가서. 몇 군데 방문할 건지 방문해서 연락처를 받아올 건지 방문. 하루 방문 몇 군데? 몇 목표를 정해보라고. 아 지금요? 지금. 몇 군데 방문해서 명함을 받아올 거야 본인.
10군데? 너무 적나요? 꾸준히 할수 있는 이야기예요. 5군데. 5군데 해갖고 명함을 받아. 5군데 방문해서. 5군데를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5군데 방문해가지고 그 중에서 손때문 하는 거. 하루에 몇 명한테 할수 있어? 손때문. 5군데 방문하면 5명 아니? 아니, 그러니까 5군데 방문해 다할수 있는데 못할수 있잖아. 최소한 5군데 방문했는데 다 하면 좋지. 근데 못하면. 못하면. 그러니까 몇명 정도한테 손때문을 해볼 생각이냐 그 얘기야. 하루에 3명? 3명 다할수 있어? 3명이요. 3명. 그럼 지금부터 하루에 5장 명함을 받아가지고 카톡에 올려. 5장 명함. 5장 명함을 쭉 그냥 찍어갖고 카톡에 올리라고. 네. 5장 명함. 카톡에 올리라고. 네. 어디 카톡 올려? 그룹방이요? 그룹방에 올리면 좀 너무 그렇고. 2번 방이요? 2번 막 드림방에 올려. 네, 방문해서. 드림방에 올리라고 몇명 없다는 거기. 아, 여기. 거기가 드림방이에요? 2번 방, 이렇게. 드림방. 드림방이네. 드림팀이 아예 이게 사이드가. 거기 오늘 이렇게 우리 공지해주는데, 여기다가. 거기다가 매일 올리라고. 명함 5장. 그리고 손때문 하는 거 인증샷 3장. 그게 숙제야. 손때문 인증샷 3명. 인증샷 3명. 3명. 그래서 네.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일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했는가 와서 전체적으로 쭉 해서 브리핑을 해.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일이야. 네. 그렇게 상담을 해야 된다고. 알았죠? 근데 만약에 명함을 5장을 다못 받았으면 받을 때까지 해야지. 5군데만 방문하는데요? 아니, 5군데, 명함 5장 받으려면 5군데를 받았는데 못 받으면 더 들어야지. 맞잖아. 명함을 5장 받아보라고. 네, 명함을 어떻게 뭐라고 하면 된다고 해야 돼요? 명함만 좀 주세요. 상담 다 하고 명함을 달라는 얘기는 연락처를 받아오라는 소리야. 연락처만 받아와도 돼. 근데 명함을 받아오라고. 왜 명함을 받아와야 되면 그게 습관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 명함에. 이메일 주소랑 연락처랑 그러니까 연락처도 나와 있고 이름이랑 주소도 나와 있고 거기 상호가 나와 있잖아. 그래야 내가 기억하기가 쉽지.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나 기억이 안 나. 맞아요. 그래서 명함을 가져와. 명함 뒷장에 있다가 약간의 메모를 해놓은 것도 좋아.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고객관 이력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고객관 이력도. 있어요. 거기다 좀 고객들 갖다 좀 적어. 갔다 오면 적으라고 고객들을 고객관 노트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시 가는 걸또 체크를 해. 갈 때마다 거기다 메모에 적으면 되잖아. 오케이? 네, 그렇게 적으라고. 그것이 일이야. 그것만 했다. 5장 명함 받아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걸 잘 실행하면 매출이 일어나가 아니라고 그걸 떠나서 뭐냐 스폰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사줄 거야. 근데 본인이 저렇게 안 했어. 그럼 본인이 스폰서 밥을 사. 알았죠? 그래서 오늘 미팅 끝나고 나서 그 올려. 오늘 제가 콜딩을 배우고 하루에 명함 5장을 받고 그다음에 손때문 3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방에다가 계속 인증샷을 올리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다 업무를 수행하면 스폰서님이 저한테 밥을 사주실 것이고 제가 만약에 이 행사를 못 하면 제가 스폰서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올리라고.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거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그러면 콜류할 때 어디를 가야 되나, 이게 궁금하죠. 콜류 장소는 바로 집 근처가 좋아요. 그 센터 근처가 좋아. 센터요? 여기 센터 있습니다. 아. 여기 좀 가까운 거리로. 왜? 바로 초대. 초대하기 때문에. 그 집에 있어야 내가 집 근처나 회사 근처나 센터가 있잖아. 이렇게 내가 좀 자주 재방할 수 있는데, 다시 방문할 수 있는 데 가야 돼. 근데 쫙 멀리 내가 거기가 가기가 어려운 데면 어때? 한번 가거나 못 가. 그러니까 자주 들릴 수 있는 곳을, 재방을 자주 할수 있는 곳을 찾아라. 그리고 초대하기가 좋은 도. 그러니까 우리가 노선을 놓으면 여기 2호선이잖아. 2호선 전철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좋아. 그래서 한 배 타고 오잖아. 그런 것도 생각하라고. 여기 선릉역 근처에서는 하다 보면 많은 알려져 있어. 그리고 좀 거리를 두고 가야 될거 아니야. 그 거리를 두고 가면 여기서 2호선을 타고 올수 있는 거리,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서 이게 노선을 잡아가라, 이렇게. 오케이? 네. 집 근처나 직장 근처.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돈을 쓰는 장소. 내가 자주 가는 뭐 슈퍼마켓. 응?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어디 뭐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 이런 데가 전부 다 나의 고객이라고. 왜? 자주 보니까 거기 있잖아. 고객이 갑. 이게 뭔 말? 일반적으로 내가 모르는 데 가면, 안녕하세요. 뉴스킨입니다. 정진수입니다. 뉴스킨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사람들이 대부분 쳐다보지도 않아. 네, 맞아요. 무관심이잖아. 네. 그럼 그때 말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걸 건가 그걸 알려줄 거라고. 근데 이건 내가 돈을 쓰는 장소는 뭐냐면은, 결국 뭐야? 돈을 쓴다는 건 내가 고객 입장이라고. 내가 고객이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어때? 을이 아니고 아. 갑의 입장이라고. 내가 돈을 쓴 입장이니까. 아우, 식사 잘하시나. 아우, 너무 맛있어요, 여기요. 아, 그래요. 제가 명함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체험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아, 저 이게 누스키라는 사업자예요. 근데 너무 식사 맛있게 잘 먹었고요. 우리 사장님께 쉬는 시간에 내가 언제 오면 내가 무료 체험 한번 해드릴 거예요. 갈발이라는 게 있고요. 뉴밀스바 얘기인데, 그때가 내가 체험해줄 수 있거든요. 네. 보통 한가한 때가 언제가 한가하세요? 아, 그래. 뭐 2시, 3시요? 그럼 2시, 3시 정도 제가 한번 또 여기 방문한 게 먼저 들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무료 체험 한번 해드릴게요. 사장님, 명함 한 장만 주시겠어요? 명함 받았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밥 먹고 왔으니까, 응? 만약에 상황이 거기서 명함 주고 손댐까지 없으면 다 하고 오면 더 좋겠지. 그러니까 밥만 먹으러 갈수 있잖아. 그럴 때는 내가 명함이나 이런 거 잠깐 주고 이렇게 해서 약속을 더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고. 아까 생활 속 비즈니스라고 했잖아. 그렇게 된다. 그다음에 처음 방문은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이야. 이게 한 번에 가고 모든 걸 헐라고지만 처음에 방문할 때 알아가는 거거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다시 방문해도 되는지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이 긍정적인지 니즈가 있는지만 파악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고 온 고객들을 전체적으로 고객 관리 노트에 딱 적어야 되는데, 뭘 적었냐? 대화 내용, 그리고 재방문한 기록을 다 적어야 돼. 그리고 갔다 와서 스폰서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그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분한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화 내용하고 재방문해서 그걸 딱 해서 재방문 기록을 적어라. 처음에 가가지고는 내가 어때요? 문 열기도 어려워. 지금 문 열기 어렵죠. 그런 방법도 해야 돼. 그리고 처음에 어때요? 명함 한세 장이나 다섯 장이나 받아보라고. 그리고 명함 세장 받아와라. 내가 그랬잖아. 아까 몇장 받아온 거지, 명함? 명함 5장이요. 다섯 장 어때? 좀 많아요? 네. 세 장으로 해. 세 장. 명함 세 장과 손때문 세 명. 맞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 가서 이야기를 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물한 잔 먹어도 되냐고. 물한잔 먹고 나가거든. 할 얘기 아무것도 없으면, 아우, 날씨가 더워서 그런데요, 물한 잔만 먹어도 돼요? 물한잔 먹어. 그리고 나 아무것도 할 얘기 없으면, 그것도 연습이야. 처음에는 물한 잔을
얻어먹어야 되잖아. 어. 그냥 나오는 거 쉽잖아. 물한잔 얻어먹고 어떻게 내가 뭐냐 또물한잔 달라고 해,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것도 연습이라고. 그리고 가가지고 5분 10분만 버텨라. 바로 나오지 말고. 예, 안녕하세요. 정해서 예, 이거 전단지니까 연락 한번 주세요. 나오지 말라는 거야. 가고 앉아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예, 정해서입니다. 예, 죽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면서. 최소한 5분 10분 정도는 그 사람 뭔가 어떤 얘기든 대화를 많이 하고 와보라는 거야. 바로 나오지 말고. 명함 딱 주고 나와갖고는 일이 안 돼. 왜? 그 사람을 파악을 해야 돼. 파악이 안 되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콜도 아까 그 했던 거 스크립트 있죠? 네, 네. 그거. 아. 그거에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콜드바퀴 스크립트가 뭐냐면, 나 자신의 확신과 신념 갖기. 그래서 성공의 모습과 삶을 치밥하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는 성공한다는 신념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콜드를 갈 수가 있다. 그 얘기야. 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나는 다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뭔가를 하나를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쳤을 때 힘이 나는 걸 찾아요.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막 힘이 생기는 게 있는지. 저는 이랬어요.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막 이렇게 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문을 열고 난후 밝은 미소와 힘찬 목소리로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주희 황기. 읽어봐요, 계속. 안녕하세요. 뉴스킨 발바닉 행복을 나누는 땡땡땡입니다. 미소를 띄우며 눈을 맞추고 인사하세요. 모든 분들과 눈인사를 합니다. 그냥 읽어봐요. 전단지를 주면서 밝은 표정으로 눈인사를 하면서 사람마다 한 장씩 주세요. 얼굴에 모낭충이라는 벌레가 살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피부는 약산성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갈바니 가세요. 현재 하시는 일 그대로 하시면서 추가 소득을 버신다면 관심 있으신가요? 죄송한데 물한잔 마실 수 있을까요? 스킨케어 설문지 작성 하나만 해주세요. 3만 원 상당의 피부 무료 체험권 드려요. 전단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주변을 살피면서 분위기를 파악한다. 여기까지. 아, 그러면 1번, 2번, 3번까지 해볼게요. 아? 내가 해본다고. 문 열고,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 1번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안녕하세요면서 어때요? 예. 누스킨 사업자 김근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갈바인 전문가 누구입니다. 이야기해도 되고, 그 얘기야. 그럼 나도 가서 인사를 할때 뭘로 할 것인지, 뭔가를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냥.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이렇게 해도 돼. 아까 최상이 이랬잖아. 예, 안녕하세요. 꿈과 희망을, 뭐야, 아까? 찾아주는? 네, 찾아주는. 꿈과 희망을 찾는 걸 도와주는 정혜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무 길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딱히 뭔가를 만들라고, 이 얘기를 해서. 근데 이제 대부분 콜드한테 우리가 이제, 안녕하세요. 뉴스킨 김건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해. 네. 왜냐면 어차피 뉴스킨 이야기 해야 되니까. 근데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앞에다 뭔가 닉네임 좀 붙이면 돼.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거기에 인사했죠? 미소 띄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전단지를 주면서 하는데, 전단지 줘도 되는데, 체육권 줘도 되죠? 그러면서 밝은 미소로 눈 인사하면서, 사람마다 한 잔씩 준다는 건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한 잔씩 더 주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내용은 어때요? 이 전단지에 맞는 멘트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모낭충이 나와 있는 거면 모낭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약산성에 대한 게 있으면 약산성이 있고. 갈바닉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갈바닉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래서 본인이 맞는 걸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혹시 이거 무료체험 보이세요, 본인한테? 네, 있어요. 구입했어? 네. 그럼 봐봐. 그럼 혹시 이런 스티커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네. 우리한테.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준 거야. 이렇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뮤직 김건우입니다. 갈바이 전문가인데요. 예. 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 무료 체험권이에요.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뒤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라고 했으니까 보죠. 그럼 보면 가만히 기다리면 돼. 보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매장을 보는 거야. 매장이 어떻게 된다? 인테리어가 잘돼 있나? 뭐 어떤 걸 팔고 있나? 뭐 옷가게인가 아닌가? 이렇게 상황을 봐. 그 다음에 가서 저걸 주워놓고 이 사장님이 계신 곳에 앞에 가서 의자가 있으면 앉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앉아. 왜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서서 대화를 나누는 거하고 내가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거하고 심리적으로 어디가 더 안정적이야?
앉아서.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눈높이 왔잖아. 편안하잖아. 앉아. 봐. 그러면 주변을 살핀다겠죠?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호감을 보이며 전단지를 유심히 본다. 이거 보고 있죠, 지금 현재? 네. 보고 해줘, 왜? 봐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니까. 했지? 그다음에 뭐야? 공감대 형성 후 현실 점검. 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현실 점검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칭찬하세요. 간판 인테리어, 피부 등. 얼마나 일하셨는지, 만족도, 미래 준비. 자,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갈바닉이 된 내용을 쳤잖아요, 지금. 근데 갈바닉 아세요? 하면서 갈바닉에서 막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혹시 갈바닉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이거 한번 보세요. 봤어. 봤잖아, 이게. 이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이게 뭐예요? 물어보잖아. 그게 되잖아. 이야기를 해도 돼. 근데 그 얘기를 바로 하지 말고 좀 쉬었다라고. 아, 여기 보니까 만약 미용실이면, 아, 원장님 여기 보니까 미용실 인테리어 참잘돼 있어요. 아, 여기 보니까, 아, 2% 시차 많네요. 우리 여기 사장님은 여기서 뭐냐 여기 매장 운영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아, 여기 사시는 곳은 이 근처세요? 이런 거 물어보라고. 그거 파악하라는 얘기야, 지금. 아, 뭐, 인테리어가 잘 됐네요. 괜찮아요. 근데, 아, 피부가 너무 좋았어요. 피부 관리 평상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라고. 눈시킨 얘기 바로 하지 말고. 그러면서 꼭 공감대를 좀 형성하라고. 그럼 대부분 자영업 사람들은 어때요? 아, 그래요? 사장님, 여기서 그럼 몇 년이나 일하셨어요? 하면서 벌써 폭박식 대화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맞잖아요? 몇년 일하셨어요? 그럼 5년, 10년. 아, 그래요? 그러면 5년, 10년 일하셨으면 뭐, 여기, 거기서 단골도 있고 해가지고 돈좀 많이 버셨겠네요. 그렇죠, 사장님? 이렇게 물어봐. 뭐라고 해요? 뭐. 돈못 벌었지.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래.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 요즘 자영업도 많이 힘들죠. 네, 맞아요. 요즘 경기 안 좋아서 다들 힘들대요.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저는요,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아이돌 준비하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저는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아이돌 하다가, 아이돌을 해서 이렇게 춤추고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하려고 했는데,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직장 생활하고 이런 것도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뉴스킨을 찾게 된 이유가 찾게 된 이유요? 뭐예요? 피부요? 아니, 뉴스킨을 왜 검색에다 찾았냐고. 여드름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서 화농성 여드름 오케이. 검색했다.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러면 내 여드름 사진 옛날 사람 지금하고 있어 없어? 있긴 한데 쓸때 사진 있어가지고 안 좋았을 때안 찍어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래도 지금보다 덜 좋은 사진 있잖아. 그 사진을 보여주라고 했잖아. 이게 제가 제품을 많이 그나마 써가지고 좋아질 때 사진인데요. 그전 이것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좋아졌죠. 근데 사실 내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있어가지고요. 사진 찍어놓은 게 없어요. 이 피부를 보기도 싫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뉴스킨 쓰면서 좋아졌거든요. 지금 어떠세요? 제 얼굴 괜찮아요? 옛날보다 굉장히 좋아졌죠? 예. 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한번 그림하고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좋아진다는데, 믿어지세요, 이게? 아니요. 아니죠. 근데 이거 만약에 사시라면 어때요? 글쎄요. 사시라면 어때요, 이게?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체험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지금 현재 화장 어떤 거 쓰고 계세요? 저는 평상시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멘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설문지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설문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평상시 피부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피부가 아주 좋으신데요? 저는 인터넷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쓰고 아, 그걸 그렇게 썼는데 그게 피부가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화장품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입했었어요? 인터넷에 구입해서 많이 쓰세요? 네, 구매 후기나 아, 구매해가지고 광고 보고요? 보고. 아, 그래요?
지금 현재 피부 지금 현재 더 이뻐지고 싶거나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네. 어디를 더 이렇게 개선하고 싶으세요? 저는 기름 많은 거랑 여드름 나는 아, 그래요? 여드름이 때 그냥 아, 그래요? 그러면 여드름이 왜 생겼는지 혹시 원인을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래요? 여드름 이렇게 해서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하고 제가 여드름을 케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드름 고개를 많이 케어한 민상이 있다. 아니면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고 많이 좋아진 사진이 있다고 이렇게 보죠. 여드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한번 체험 받아보세요. 언제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해서 내가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여기 왔으니까요. 제가 손등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저는요 이 누미스파를 통해 가지고 이 관리해 가지고 여드름 좋아졌거든요. 근데 고객도 누미스파 관리하게 되면요 누미스파 쓰면 이렇게 좋아질 거예요. 그거 오늘 체험해 드릴게요. 자 일단 해가지고 손 보세요. 손에다 체험해 주면 됐어요. 그것이 일이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미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관계지하고 쭉 만나는 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명함을 받아오면 지속적인 관계지를 해야 돼. 안부 전화도 하고 모닝 편지도 쓰고. 그 다음에 고객 관리를 위해서 내가 아까 공유도 줬고 후속 관리 정보 전달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스폰서하고 또 상담도 해야 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콜드 미팅 같은 게 있으면 또 참석해야 돼. 그 콜드 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만의 주무기를 찾아야 돼. 제품은 나만의 주무기가 무엇인가? 또 사업적으로는 주무기가 무엇이고 초대는 또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나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찾아야 되는 거야. 나는 뭐뭐뭐의 전문가다. 응? 그래서 나는 뭐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문가다.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다. 1인 기업 마케팅 전문가다. 내면 안티에이징 전문가다. 관리반이 전문가다. 그래서 뭐예요? 고객은 뭐야? 전문가를 원해. 맞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전문가 맞아요? 그 전문가로 확인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야. 그러죠? 나는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은가 생각해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한 거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설문지 내용은 또그 다음에 해서 또더 자세히 하는 걸로 할게요.